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12월 넷째 주 토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생활 밀접 분야 22건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중 규제 개선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으로 강남언니 등의 의료 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 후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 광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 유인 의도로 특정 의료기관과 의사를 특정한 경우 일반인 상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행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 후기에 대해서는 의료 광고로 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루자는 것이 공정위의 기대 효과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후기를 악용한 마케팅 등이 난무할 소지가 커 개헌과의 반발이 큽니다. 지금도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온라인상의 영수증 후기나 별점 후기, 커뮤니티 후기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이용자의 경우 의료기관 후기를 악용해 커뮤니티의 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악성 후기를 남기거나 의료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일부 플랫폼과 의료기관은 거짓 후기로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 업자들이 후기 참여자를 모집해서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사례는 지금도 암암리에 기득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의료법을 무력화해까지 가면서 심의 기준을 조정하는 게 옳은 것일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소비자 이용 후기를 허용하기 전에 악성 후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3년 올해의 치과인상에 안정무 원장과 이주석 원장, 박종수 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2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 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처럼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최종 심의 의결했는데요. 안정무 원장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주석 원장과 박종수 원장은 봉사 개인 부분에서 각각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당초 봉사 부분에서 개인과 단체로 나뉘지만 단체 부분의 경우 올해 적합한 수상 단체를 찾지 못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에 따라 개인 부분 수상자를 2명으로 결정해 총 3명이 됐습니다.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안정무 원장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학술이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봉사를 실시하고 봉자코 치과의사회 장학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기감이 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에는 바오지움 조각미술관을 설립해 문화창달과 예술교육, 문화수준 제고에 앞장서왔고 치과의사의 사회적 인식과 품격을 높여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봉사 개인 수상자로 선정된 가인치과 이주석 원장은 진료봉사와 장학금 기부 등 사회적 기여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해 왔는데요. 400명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특수학교, 지적발달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등에서 약 20년 이상 진료봉사를 펼쳐오고 연세치대와 경희치대에 다수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후배 치과의사 양성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진료부장을 맡아 병원 운영과 참가자들의 양질의 진료를 위해 활약하며 우리나라 치과의료 위상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봉사 개인 부부 수상자 박종수 원장도
오랜 기간 진료 봉사활동으로 식빵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수 원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58년간 무려 3만여 명이 넘는 국민의 소외계층에게 무료 치과 진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1970년대에는 무치위촌과 교서지역을 순방하고 1990년대에는 독거노인과 극빈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소외계층 노동력을 통해 종횡무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 광주시 치과의사회 회장 역임 당시에는 불우노인 3천여 명의 틀니를 무료로 제작하고 소년소녀과장 104명과 소년원 수감자 204명과 부모 결연을 정비하는 활동으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진료봉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1월 3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0년 교대회에서 진행됩니다. 세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